SK E&S 추영욱 대표이사, 사장이 회사의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사장은 또한 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에너지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7일 서울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에는 국내외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SK E&S와 SK이노베이션의 합병 계획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추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나서서 회사의 강력한 사업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 그리고 합병 후 예상되는 시너지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발표했습니다. SK E&S는 1999년 도시가스 지주회사로 출발하여 국내 민간 최초로 해외 가스전 개발부터 LNG 운송 및 저장, 발전 사업에 이르기까지 LNG 밸류체인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내 1위 민간 LNG 사업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확립했고, 현재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을 모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SK E&S는 연간 500만 T 이상의 LNG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민간 LNG 사업자임과 동시에 5GW 규모의 LNG 발전 설비와 국내 최고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도시가스 사업자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기반 위에서 회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지난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추 사장은 SK E&S와 SK이노베이션 간의 합병 후 글로벌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부합하는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성장세가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결합될 때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추 사장은 통합 시너지 추진단 구성을 통해 조기에 시너지 효과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상승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